경기대학교의 정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대학교 개막전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지난 네. 경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 현재 선수들과 지난 경기 어떻게 또 피드백 주고받으셨나요? 지난 성대랑 게임 때 초반에는 잘 되다가 중반에 저희가 집중을 좀 안 해가지고 그게 패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오늘 캠퍼스에 오니까 홈에서 오면 또 네. 개막전 좋은 또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네. 평소 선수들과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업도 잘 듣고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대구단 선수들이 평소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에서 네. 가장 인기 많은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정성화 선수가 인기 많습니다. 왜 인기가 많나요? 잘생겨서. 아, 잘생겨서. 네. 정태현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와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지금 여자친구가 MT를 갔는데 MT 가 있어서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네. 중계 본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네, 굉장히 또 스윗한 또 이제 남자친구인데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경기대학교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들께. 목표는 일단 우승이고요. 우승을 했으면 각오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전 맞이해서 좋은 승리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중부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한영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중부대학교 주장으로서 중부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개막전에 아쉽게 또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지난 경기 또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선수들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첫 경기를 지고 두 번째 경기 이겼는데 우선 저희는 그 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재밌는 마음으로 네, 임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중부대학교 선수들을 만나보면 정말 파이팅 넘치고 재기발랄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4월 벚꽃 꽃피는 캠퍼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별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만남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평소 학생들,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장호는 헤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뭐 많이 못 나가니까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을 좀 많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배구. 네, 좀 네. 없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올 시즌 이제 송낙훈 감독이 중부대학교 많은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주장으로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동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게 올해 있는 경기는 다 우승하자는 생각으로 이미 왔고요. 이제 우선은 제일 중요한 리그부터 차근차근 해 가면서 이제 여름에 있는 정국대든가 정체장 같은 거를 다 우승할 생각으로 열심히 즐겁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즐겁게 운동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서 좀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전을 맞이해서 좋은 경기, 승리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이한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GC 인삼공사 최강희 선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4월에 벚꽃 피는 봄날에 이제 대학배구 함께 중계를 하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는 길에 학교 캠퍼스 보니까 벚꽃이 만개하더라고요. 네, 이 벚꽃이 만개한 것처럼 아마 선수들도 봄이 돼서 네. 이 동계훈련을 했던 그런 몸들이 올라와서 아마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을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강희 해설도 이틀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봄을 맞이해서. 네. 이사 잘하셨나요? 네, 그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멈춰가지고 네. 이사 잘했습니다. 네, 이사도 네. 하시고 이제 뭐 대학 배구도 함께 저희 중계를 하게 됐는데 새로운 마음, 이제 봄이 되면 저희가 또 괜히 기분이 들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봄이 돼서 들뜨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중계, 대학 배구 중계도 맡게 돼서 네. 저도
봄 맞이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뭐 저희가 경기 전에 양팀 감독들 한번 만나봤거든요. 평소 네. 친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양팀 감독 선생님들은 몇 년 전 제가 선수 생활 할 때부터 계속 봐왔었던 분이라서 네. 반갑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개막전은 베리굿. 하지만 아쉬운 지난 경기였었거든요. 성균관대학교전이 오늘 이제 황경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대학교전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네. 네, 경기대학교는 지난 성대랑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한 게 가장 아쉬운데요. 그 매세트 경기대가 점수를 앞서고 있는데도 역전해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전을 위해서 꼭 이겨야 되는 절실함 있는 경기대입니다. 예, 맞서는 원정팀 중부대학교 그 어느 시즌보다 지금 많이 또 좋은 팀 분위기라고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연승의 시작 오늘 경기대학교 전부터 출발하겠다라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다음 경기가 인하대랑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경기를 꼭 절실한 마음으로 이기겠다라는 마음이 선수들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6강전에 네. 여기서 경기대한테 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이 간절함이 강하다라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성남군 감독 뭐 평소에 선수들과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한 또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성남군 감독인데 참 저 술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양팀 감독쌤 모두 술투가 멋있는데 네.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들이 네. 보면은 거의 시상식 때도 보면은 양복 입은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요. 올 시즌도 뭐 이제 뭐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시상식을 저희도 한번 봤었는데 네. 훈남훈녀는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네. 선수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거의 모델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이제 배구 선수들이 평소에 인기도 많은데 앞서 두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학교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선수들이 네. 태능 같은 데 가더라도 다른 종목 선수들보다 배구 남자, 여자 선수들이 인기가 많아요. 타 종목 네. 선수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항상 부러운 듯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최강희 선수도 이제 선수촌에서 인기 많으셨나요? 아, 저는 인기보다 열심히 과묵하게 열심히 운동만 했습니다. 이제 뭐 선수 시절 때 래퍼 공격수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성격은 또 약간 이렇게 또 여자 하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레프트고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연습을 해서 되게 터프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되게 천상 여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이제 오늘 함께 이제 선수로서의 시각 그리고 또 이제 해설로서의 또 선수들의 또 경기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뭐 코트위로 또 이름이 불리우고 있는데. 또 경기대학교 홈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줬습니다. 네, 경기대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아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자극제가 돼서 더 열심히 경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뭐 개막전 홈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목포대에서 3대0 완전 경기가 일방적으로 경기대가 이겼던 것도 홈에서의 경기라서 아마 힘이 나서 더 쉽게 이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도 선수들도 이제 이렇게 홈에서 경기를 펼칠 때 조금 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체육관도 내 제 선수들이 쓰던 체육관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니까 아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양팀 선수들 유니폼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면 오른편이 경기대학교, 화면 왼편이 중부대학교입니다. 이제 중부대학교 김상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양팀 선수들 뭐 사실 배구도 다른 뭐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기선 싸움이죠. 분위기랑 기선 싸움. 아까 몸 푸는데도 서로 기압이랑 분위기를 소리를. 네. 그래가지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몸 푸는서부터 기선 싸움이 치열합니다. 최영해설도 이제 선수 시절 때 자기만의 네. 뭐 긴장감을 다루는 뭐 이런 또 자기만의 노하우 있었나요? 그거는 기선 싸움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긴장이 되거나 네, 네. 그런 경우에 더 집중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아, 네. 또 뭐 이런 코치진의 주문도 있는 거네요. 네, 선수들의 간절함도 있고. 네. 이제 양팀의 1세트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세터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세팅 속공 공격. 시작과 함께 이제 아웃을. 첫 볼을 속공으로
연결한다는 거는 그래도 오늘 경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첫 골을 그렇죠. 네. 준 거거든요. 오늘 뭐 경기대학교 선수들 지난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 이어나가겠다는 자세였고요. 중부대학교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중부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중부대의 오늘 목표는 황경민 선수를 흔들어놓는 목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황경민 선수한테 목두타를 놓는데 황경민 선수가 잘 버텨줘야 됩니다. 경기대는 지난 성균관대전에서도 황경민 선수를 집요하게 괴롭혔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황경민 쪽으로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2단 높이 올렸고요. 왼쪽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대는 2단 공격, 디구의 2단 공격, 리시브가 나쁜 공격의 성공률이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만 그거 얘기는 그만큼 공격력이 좋다는 거죠, 선수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황경민 선수에 대한 집중 마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또 공격에서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 경기대학교고요. 네.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2단 백토스 오른쪽 공격 성공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아, 역시 신장호 선수입니다. 중부대학교의 공격의 중심에 있는 신장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신장호 선수 뭐 경기 전에 저희가 만나봤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하지만 더 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얘기 해줬었거든요. 네, 아마 여자친구가 신장호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후회할 겁니다. 네, 신장호 서브 조금 과격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양팀의 경기고요. 이번에는 정성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성환 오버헤드 토스 밀어준 공! 터치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아, 지금 완벽한 콤비가 아니었는데 네. 경기대에서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비 미스입니다. 저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중부대학교 약간 타이밍 맞지 않았었거든요. 네, 접볼은 그냥 처리해준 듯한 느낌인데 경기대가 오늘 지금 부담감 때문에 지금 발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영의 서브 있었고요. 맞춰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네, 네타치 범실이 있었네요. 분위기를 이제 가져가기 위한 초반 기세 싸움이 대단하고요. 네, 한 점 한 점 서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양 팀에서 최현규 4학년 학생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받아냈고요. 2단 중앙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상준. 네, 중부대에서 지금 속공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리시브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속공이 계속 공격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에서는 약간 서브를 좀 더 강타를 넣어줘서 플레이를 못하게 리시브를 좀 흔들 네.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김동영. 김동영의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만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더 자신감 있는 뭐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성도 참 밝고요. 인성과 지성 그리고 네. 운동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김동영. 김동영의 서브. 네, 잘 때렸습니다. 과감하게 네. 잘 때렸습니다. 송강권 감독도 흐뭇해하고 있는 표정인데 네. 괜찮다는 듯한. 그렇죠. 송강권 감독 언제든지 뭐 선수들 이렇게 뭐 기살려주는 데는 정말 일인자 아니겠습니까? 네.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고요.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찬스 왼쪽. 오, 아. 이 체육관이 작다 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볼인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중부대는 체육관이 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작은 체육관에 왔을 때 선수들이 적응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대학교로서는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황경민입니다. 황경민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이 뭐 네트에 걸리더라고 자신 있게 일단은 서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리시브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작전의 1인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양팀서 모두. 17번 최진우 왼쪽으로 갔고요. 백토스 시간차. 지금은 완벽한 토스였습니다. 네. 지금 백에 속아가지고 백어택이 노브럭 나는 완벽한 토스였습니다. 일단은 경기대학교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서 중부대학교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가 리시브만 된다고 하면은 김영관 선수의 장신을 이용하여 정말 이런 화려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팽팽한 접전 스코어 이제 8대6입니다. 중부대학교 2점 앞서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의 서브입니다. 박상준 받아냈고요. 속공 공격 다시 한번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 왼쪽에서 공격 성공. 역시 중부대 수비가 좋고 2단 연결이 지금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왼쪽에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는 중부대학교. 지금 3브록 했던데 3브록을 또 뚫어가지고 정말 대단히 잘 때렸습니다. 블랑커들의 손 모양을 정확하게 또 판단해서 꺾어 때렸었던 중부대학교고요. 맞춰 올라갑니다. 2단 패스 페인팅 통하지 않았고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김동현! 네. 공격 정성환 선수의 볼을 손을 맞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볼이 약간 흘렸어요. 바깥쪽으로. 그런데 정성환 선수의 손모양이 튀어지면서 맞고 튀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분위기를 한번 꺾어봐야 되는 경기대학교가 이제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네. 선수들 뭐 경기 초반에는 한 점차 계속해는 시속게임이 있었는데 연속 공격에 성공하면서 중부대학교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네, 이거를 분위기를 여기서 내준다고 하면 경기대가 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에도 저번 경기 성대에서도 리듬이 한번 넘어갔을 때 쉽게 차지 못하는 경기대의 모습들을 보였어요. 지금 이제 타이밍을 끊고 나서 다시 리시브부터 하나하나씩 해서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반면 중부대학교는 앞서 갈 수 있을 때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범실 없이 계속 저지 상대의 공격을 저지해서 올라가야죠. 또 이제 홈팬들이 선수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박상준 센터 서브 길게 리시브 불안합니다. 일단 높이 걷어 올렸고요. 왼쪽 출발합니다만 이번에는 중부대학교의 포인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2단 연결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리시브가 안 되더라도 2단 연결을 우리 팀 공격수가 하기 좋게 잘 올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상준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의 서브. 지금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네, 저 선수는 서서 때리는데 볼이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캐치하는 사람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범실은 아니지만 캐치가 정확히 못 갑니다. 마구 같은. 네. 그런 또 서브를 보여줬었고요. 경기대학교가 포인트를 잘 따냈습니다. 2단 4개 공격 성공. 또 리시브가 세타 머리 위로 완벽하게 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만큼 네. 경기대의 서브가 지금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리시브를 좀 흔들 필요가 있는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학교는 반면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윤 세터. 김상윤 세터의 서브 2단 백토스 왼쪽 디그 성공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오른쪽 넘기지 못했습니다. 신장호 저 볼은 달래줘야 되거든요. 지금 네. 볼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짊어진 상태인데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김장호 선수는 뭐 평소 뭐랄까요 예능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아... 선수들끼리 뭐 이런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역할을 하는 왼쪽 김동영 아 카바 좋습니다. 오른쪽 신장호 다시 한번 블락킹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카바 어떻게 카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저거는 나 저 볼은 나 볼이 나빠가지고 다시 브루킹에 리바운드 하려고 했는데 네. 선수들이 준비를 안 해줘서 범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기대학교는 한 점 한 점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정태현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왼쪽 밀어준 공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대학교 2단 석공 공격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 김동영 막힙니다. 역시 경기대의 브루킹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부대는 이지훈 선수의 디그 연속 디그 두 개가 좋았는데 경기대의 높이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대학교가 작전 타임 이후에 뭐 바로 점수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따라가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중부대학교가 네. 바로 또 이제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네. 송낙홍 감독도 이제 뭐 선수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한번 끊어줘야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아무래도 지난 시즌 중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치열한 경기가 경기 초반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경기대도 우승 후보고 중부대도 거의 우승에 근접한 그렇죠. 팀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라이벌 싸움도
오늘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중부대가 아무래도 이제 3, 4학년, 고학년 선수들이 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늘 올해가 또 우승의 적기가 아닌가 이런 그, 욕심을 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리베로까지 지금 5명이 4학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이란 백커스 오른쪽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 갑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공격 성공. 11대 12. 지금 중부대 김상현 선수의 토스를 경기대 애들이 다 읽고 있어요. 지금 경기대 선수들이 그거를 김상현 선수가 약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팀 선수한테 볼을 때리기 편하게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태현의 강력한 서브 네트 맞고 서브 에이스 행운의 득점이에요. 지금 이지훈 선수가 잘 읽었는데 그게 네트 맞으면서 행운의 득점입니다. 경기대 12대 12 동점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일단은 경기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태현 다시 한번 서브 신장호 받아냈고요. 2단 다시 한번 신장호 블락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정말 한번 때려보자 라면서 때려봤었거든요. 네, 그만큼 신장호 선수가 욕심을 내서 끌다 보니까 상대방 브루킹이 손이 넘어왔습니다.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계속되는 서브 하지만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기대학교가 13대 13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던 중부대학교로서는 마음이 좀 급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호, 신장호의 강력한 서브. 경기대학교 석권 공격! 자신있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황경민 선수가 리시브를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지금 공격에서는 지금 두각을 내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리시브를 초반보다 잘 버텨주는으로써 그렇죠. 경기대가 수월하게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정성환 다시 한번 멀리 왼쪽 이번에는 블락 아웃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강타는 아니지만 기교로서 저렇게 상대방 터치아웃 시키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도 할 줄 알아요. 강약 조절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지 상대 수비를 흐트러 놓을 수 있습니다. 이한영 센터 서브가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한영 선수도 뭐 머리 염색을 하면서 작년 또 가장 멋있고 싶은 시절이거든요. 네, 네. 그럼요. 선수들의 또 모습 하나하나에서 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연규의 서비스까지 경기대학교가 확실히 1세트 중반 이후에 분위기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16대 14 경기대는 이제 자기 팀의 분위기를 이제 온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력한 서브를 통해서 또 리시브를 많이 흔들어놨었고 네. 사실 그런 이번에는 그게 뭔가 먼지가 뭐였죠? 일단은 경기를 함께 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규의 강력한 서브 넘어지면서 받아냈습니다. 김동영! 하지만 나갔다는 팀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머리 사이로 빠졌어요. 네. 참 중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심판들은 참 눈썰미가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눈썰미도 좋고 그다음 네.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표정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한 거는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네. 읽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표정이 드러나거든요. 손에 맞은 선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페이스 조절을 하라고 해요. 네. 네 맞았어도 우선은 양심에 걸리지만 네. 안 맞았다라고 그렇게 우기기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맞았다라고 뭐 비디오 판독이나 그럴 때 그냥 그때 손 들어주고. 승부의 세계다 보니까 그런 네. 요소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서로 얄밉지만 이해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경기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최현규 다시 한번 공을 높게 띄웠습니다. 목적타로 신장호를 받고요. 백토스 김동영의
이번 공격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플레이가 좋았는데 힘이 들어갔어요. 네. 손목으로 자체는 좋았었거든요. 네, 네. 손목으로만 꺾었으면 지금 완전 노부력이었는데. 아. 넉 점차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계속되는 서브 신장호 받아냈습니다. 앉아서 올려줬고요. 공격 성공. 중부대학교 최진우 선수가 뭐 왼쪽에서 1세트에는 자신의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었던 김동영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도 서브로서 경기대학교를 흔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네, 김동영의 근데...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시간차 황경민이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오늘은 또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 황경민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까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노리고 중부대에서는 황경민 선수를 흔들려고 하는데 이게 목적타다 보면은 서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경민 선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황경민의 강력한 서브 2단 세팅 왼쪽 디그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중부대학교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김동영 연타 살려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왼쪽에서 높게 뛰어올립니다. 공격권 다이렉트 킬 성공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지금은 김영화 선수가 세타인데 네. 큰 킬을 이용하여 다이렉트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20대 15 어느새 5점 차를 벌려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 황경민의 욕심 서브. 부리지 않고 때리고 있습니다. 네, 밀어준 공 블락 성공. 최명근 단독 블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대가 중부대에 대해서 파악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오늘은 브루킹이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공격 루트 방향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뺏어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의 연속 서브 이번에는 강하게 오른쪽 김동현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저 방패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연타 페인트도 같이 섞어서 브로킹 흔들어야 됩니다. 너무 강공만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로킹 지금 브로킹이랑 공격이랑 타이밍이 딱딱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공격 성공은 됐지만 브로킹 타이밍이 그렇죠. 맞았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약간의 전략 전술 꼬는 듯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중부대학교고요. 6점 뒤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갔고요. 석권 공격 막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호 살려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블록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이제 한 1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2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대학교로서는 1세트 마무리가 또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트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받아냈고요. 왼쪽 밀어줬습니다. 디그 성공. 중부대학교 받아내고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브로킹에 계속 막히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던 2단 토스도 미스를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세트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리스비 약간 불안했고요. 김동영 해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김동영 강력한 스파이크를 만들어냈고요. 7점 차 쉽지 않은 점수차입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지 다음 세트 때도 그 기운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부대학교 최찬을 선수가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을 길었고요.
2단 불안합니다. 오른쪽 마무리 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는 저 점이 장점인 게 리스브가 약간 불안해도 높은 공격 성공을 선수들이 잘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경기대 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자칫 길어질 수 있었던 1세트 경기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1세트 경기, 경기대학교가 25-17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 리그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의 마케팅 또 이제 선수들의 러너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세트 경기 경기대학교가 사실은 뒤지고 있었는데 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의 역전의 발판은 브로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브로킹 위호 브로킹이 많았어요. 브로킹 포인트는 6점에 불과했지만 위호 브로킹이 많으면서 중부대가 경기대를 무너뜨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중반까지는 중부대학교가 조금 앞서 나가면서 경기대학교가 약간 끌려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중부대의 서브가 황명근 선수한테 집중되는데 그거를 네. 황경민 선수가 잘 초반에는 흔들렸는데 막 중반부터는 잘 버텨줌으로써 경기대의 플레이가 살아가서 쉽게 이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블락도 두 개를 기록을 했었던 황경민 선수 자신이 뭐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또 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던 1세트였습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1세트가 되겠죠. 그렇죠. 초반까지 8-6, 8-9점까지 그렇죠. 중부대가 네. 앞서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좀 아쉽죠. 중심에는 또 1세트 마무리 정태현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줬었고요. 이제 양팀의 2세트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강력한 서브 양팀의 또 필요한 점이거든요. 리시브를 힘들어내야 되는 양팀이고요. 정태현의 서브로 2세트 출발합니다. 2단 백퍼스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왼쪽 황경민입니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왼쪽 밀어주는 과정에서 실책이 있었습니다. 네, 터프 더블 콘택이거든요. 네. 오늘은 중부대 감독 선생님이 아까 인터뷰했을 때 세탁 김상윤 선수를 끝까지 믿고 간다라고 했는데 네. 2세트 되자마자 또 바꿨네요. 약간은 조금 전략 전술이 필요한 중부대학교 이번엔 정태현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경기 내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선수들도 성장하는 거겠죠. 그러면 경기에 하면서 선수가 늘기도 해요. 네. 이번에는 신장호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신장호! 오늘 중부대 선수들은 뭔가 조금 안 풀린 듯한 분위기예요. 우선 네. 표정부터 어둡잖아요. 그렇죠. 안 되더라도 표정이나 화이팅을 계속 밝게 해줘야지 약간 그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뭐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 중부대학교 벤치가 제일 시끄러울 거거든요. 아, 오늘은 약간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저희 쪽으로 공이 날라와서 네. 제가 긴팔을 한번 쭉 뻗어봤습니다. 때리실 줄 알았어요. 코트장으로. 네, 최강희 해설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맞춰 올라갑니다. 2단 밀어준 공 황경민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차근차근
자신들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1세트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최현규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규 높이 뛰어 올랐고요. 이번엔 백토스 왼쪽 내리 찍습니다. 김동영. 김동현 선수가 터져줘야 돼요. 저렇게 자신있게 자기 몫을 해줘야지 중부대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버지 스파이커로서 김동현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각선 잘 꽂아 넣었었고요. 중부대학교 2단 패스 페인팅! 막히지! 읽었습니다. 네. 상대팀이 김명관 선수의 세타 페인트를 미리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공격이 성공이 됐더라면 경기대학교가 좀 쉽게 2세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세타 페인트는 그냥 공격수 성공보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세타 노름에 놀아난다는 상대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타 페인트를 먹는 거는 약간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중부대학교가 분위기를 넘겨주지는 않았고요. 다시 한번 황경민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밀어줬습니다. 왼쪽 블락 성공. 김영환 선수 큰 키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완벽한 브로킹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1세트 이어서 2세트도 계속해서 블락 타이밍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 선수 지난 시즌 부상의 여파가 올 시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2단 뒤쪽에서 달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정태현 이번에는 나갔네요. 빠지질 못했어요. 수비가 최영균 선수가 리시브 수비 디그를 했을 때 네. 정태현 선수가 뒤로 못 빠지니까 짊어지면서 아웃을 때렸습니다. 스코어 5-5. 중부대학교 최진우의 서브 2단 중앙 우위 공격 황경민이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이제 리시브도 하면서 리시브 다음 동작 공격까지 한다는 거는 자신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지난 성균관대전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강력한 서브를 받아내느라 사실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좀 타이밍이 없었던 황경민 선수였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길게 갔습니다.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일단은 한 점씩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양팀 1세트도 뭐 6점대까지는 계속해서 시속 게임이 펼쳐졌었거든요. 네. 중부대학교 황경민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내려찍습니다. 정태현 태현 선수가 오늘 황경민 선수 만나봤는데 태현이가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얘기 해줬었거든요. 자신의 동료들의 기대치를 꼭 경기장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황경민 받아냈고요. 백토스 오른쪽 이번에도 터치넷 범퍼였나요? 네, 터치넷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정을 또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따라 중부대학교의 재기발랄함이 조금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선수들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절함이 무겁게 지금 몸을 누르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좀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강력한 서브 다시 한번 맞춰 올라갑니다. 높게 띄워줬고요. 김동영 밀어넣기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아, 평소 같으면 저 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볼인데 중부대 선수들이 오늘 몸이 무거워요. 일단은 송낙훈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았고요. 이럴 때 감독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또 코치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네. 네. 답답하죠. 선수들을 네. 자극도 시켜서 뭐라고도 하고 아니면 달래도 주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볼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면서도 경기를 또 플레이하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풀어내야 되는 건 선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대학교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1세트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어내면서 또 경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부대학교도 끌려가고 있지만 경기를 뒤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다시 한번 신장호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중앙호의 공격 황경민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베로 선수랑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네. 네, 사인이 안 맞아서 타임을 뺏겼고 그 다음에 신장호 선수가 2단을 때렸는데 2단이 저 공격에 맞고 튀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대 브루킹 타임이 딱 맞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하기 편하게 바운드가 곱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부대학교가 한 점 따라 붙었고요. 백토스 정태현 블락아웃. 오늘 해결사 역할을 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잘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은 황경민보다 또 이제 정태현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태현의 높은 서브에이스까지 석을 노려봤었던 정태현 서브에이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대 선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플레이나 서브나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공이 잘 보일 때 야구 선수들 공이 수막만하게 보이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배구 선수들은 이 경기가 잘 풀릴 때 어떤 또 표현들이 있을까요? 경기 코트장이 축구장만큼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상대 손가락 손톱도 보이더라고요. 보인다. 네. 손톱이 낀 때까지 보인다. 네네. 손금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약간 이게 시야가 넓어지고 아하. 나는 분명히 크로스를 때렸는데 볼은 스트레이트로 맞고 아하. 튀고 네. 이게 되는 날이라고 소위 표현을 하거든요. 손톱이 보였습니다. 황경민. 네. 아마 황경민 선수가 지금 손톱이 보이는 기분일 거예요. 네. 그만큼 또 이제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때릴 때도 손에 착착 감기고 그럼요. 경기대학교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 약간 불안했고요. 걷어 올렸습니다. 김동영 안고 떨어졌던 경기대학교입니다. 지금도 브루킹 타이밍은 좋았는데 약간 네트에 떨어지다 보니 안고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중부대학교도 포인트를 놔도 약간 좀 찜찜한 기분이랄까 선수들이 브루킹에 자꾸 걸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듯합니다. 일단은 걸리는 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포인트를 놨을 때 그냥 완사이드하게 포인트를 나는 거랑 저런 식으로 안고 떨어지거나 약간 해서 포인트 나는 거랑 상대방 느낌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최영규입니다. 최영규 넘어왔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어디로? 왼쪽 밀어줬습니다. 디그 성공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3단 연타로 넘겼고요.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속공 공격! 김명관이었습니다. 네, 김명관 선수가 토스 잡는 위치가 높다 보니까 상대의 브루킹을 따돌리시기 편할 것 같아요. 상대 브루킹은 소풍을 더 빨리 떠줘야 됩니다. 자신들은 블로킹 타이밍을 맞춰가고 상대방의 블로킹은 뺏기고 뺏고 경기대학교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가지 않았고요. 어느새 점수차가 넉 점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김동영의 서브가 중부대학교의 분위기를 꺼놓을 수 있을까요? 김동영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시간차 손에 걸렸고요. 중부대학교 득점 찬스입니다. 2단 왼쪽 밀어넣기. 경기대학교 선수들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3단 넘겨냈고요. 신장우가 오베르토스 왼쪽 블락 성공. 김명관입니다. 명관 선수가 확실히 이제 1m96 또 신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명관 선수를 아까 이상현 감독 때 물어보니까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아직은 신장에 비해서 이런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상현 감독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만 한다라고 해서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을 잘 듣는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는 한 선수 우리나라 대표 한 선수 선수의 버금가는 세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기본기는
일단은 주문하는 대로 착착착 맞춰 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황경민의 서브. 이번엔 약하게 백토스. 김동영도 약하게 디그 성공지만 득점은 중부대학교였습니다. 선수들이 뭐 계속 정직하게 강공으로만 갔었다면 이번 포인트에서는 약하게 약하게 공격을 펼쳐봤습니다. 중부대학교 5점 뒤져있습니다. 여민수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계속 서브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따라 올라갈 타이밍에서 못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부대는 그렇죠. 약간의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중부대학교고요. 5포인트 서브로 송인석 선수, 양인식 선수죠. 네. 네. 1학년 학생 속초고 출신. 자신감 있게 1학년 학생들은 참 저런 모습이 귀엽네요. 네, 해맑죠. 손에도 잘 안 맞고 그래도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저런 서브를 쳐더라도 저렇게 밝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4학년 학생들 다 1학년 시절에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아 산준 센터의 서브가 네트에 걸렸고요. 네, 중부대는 지금 연속적으로 범실을 허용함으로써 추격의 의지를 자기들이 본인들이 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범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중부대학교고요. 2단 중앙에서 때려봤습니다. 수비 좋아요. 중부대학교. 아 이번에도 2단 패스페이팅.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였죠. 네. 지금 약간 헷갈린 손 방향이 좀 헷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하다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었고요. 심판도 인간이니까. 네. 순간적으로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오픈 공격 막아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신장우 선수 쪽으로 향하는 공격은 경기대학교가 100%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신장우 선수는 약간 키가 있어서 그런지 볼도 높고 지금 네.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2단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경기대는 네. 레프트 브록도 3 브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뚫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경기대학교가 20점 포인트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네, 경기대는 지금 쉽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서브를 강타쳐서 브로킹으로 그러니까 네. 점수를 쉽게 따고 있습니다. 점수 8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조금 더 다채로운 공격 패턴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네, 우선 리시브가 돼야지 콤비가 되든 초반에 나왔던 1세트 초반에 나왔던 속공 공격도 나오고 할 텐데 리시브가 흔들리는 바람에 네. 이번에는 김명관 선수의 서버가 좀 길었고요. 1세트 초반에 양팀 선수들이 속공 공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고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속공 공격을 뚫는다고 하면은 키 큰 선수들은 브로킹 타이밍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손에 걸렸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출발 밀어넣기 신장우 받아냈고요. 신장우 쪽으로 꽉꽉 때렸습니다. 어려운 공격 잘 때렸습니다. 네. 지금 볼이 밖으로 나가는 흘러나간 볼이었는데 잘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게중심 뒤쪽으로 쏠리면서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네, 잘못해당하는 크로스 쪽으로 아웃으로 나갈 수 있는 볼이었는데 어려운 볼 잘 처리했습니다. 스코어 20-14 6점 차 중부대학교 황경민이 받아줬습니다. 백토스 정태현. 오늘 김명관 선수의 백토스 앞토스 토스웍이 좋습니다. 김명관 선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토스웍이 예전에는 킹키에 비해서 흔들렸었는데 올해는 안정된 토스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신 세터로서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또 현수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각선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이제 실점하는 과정도 굉장히 또 네. 열심히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중부대학교는 한 점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즐거워하시네요. 강력한 서브.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범실이 나더라도 비슷하게 가서 나야 되는데 지금은 터무니없이 벽에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이에요, 중부대학교는 지금. 약간의 0점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 중부대학교. 리시브까지 어려움을 가져가면서 지금 신장호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브를 넣고 있는 경기대학교거든요. 네, 신장호 선수가 지금 좀 전에 서브 범실을 하고 와서 또 리시브 범실까지 했는데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그렇죠? 왼쪽 밀어넣기 블럭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뒤쪽 빈 공간을 잘 봤습니다. 여민수 선수였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티를 안 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안 풀린다, 긴장했다라는 걸 감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장훈 선수는 약간 아무 말 없이 하다 보니까 분위기, 본인 분위기도 가라앉고 팀 분위기도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밀어준 공 황경민. 안테나 맞았습니다. 안테나를 맞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중부대학교. 평소 이제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진짜 정말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비글미가 있거든요.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잘 장난도 치고. 하지만 분위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서브 잘 때렸는데 저런 볼을 먹는다는 거는 아쉽죠. 네, 아쉽죠. 너무 지금 거의 서브 포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저 정도면은 이제 2세트도 세트포인트 앞에 있는 경기대학교. 최영규 선수의 서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상열 감독도 아직까지는 뭐 표정이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역전, 그 성대 역전패 그런 것도 있고. 네.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배구는. 그렇죠. 김동현의 서브 공격권 다시 한번 블락으로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번에도 서브가 굉장히 타이밍 좋았고 잘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격이 브루킹 손 안으로 딱딱 들어갑니다. 지금 토스가, 상대방 토스가 브루킹 손 안으로 딱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빼 틀어 때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중부대 선수들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25대 17, 1세트와 똑같은 점수차로 경기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 중부대학교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1, 2세트 자신들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2대 0 세트 스코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2세트 또한 브루킹 6득점이 있었는데요. 네. 브루킹 6득점 말고도 유효 브루킹도 많아가지고 중부대 선수들이 경기대의 브루킹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 2세트 뭐 경기대학교가 블락으로 점수를 많이 따냈거든요. 네, 큰 키를 이용하여 중부대 선수를 악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에 대한 이제 발빠른 대처로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2대 0까지 벌려놓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중부대학교로서는 오늘 선수들의 몸놀림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서브도 범실이 많고 서브도 약해지고 마음도 급하고 몸도 안 움직이다 보니까 수비도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중부대 선수들의 경기가. 이럴 때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최강희 해설의 조언도 있었고요. 과연 3세트 중부대학교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중부대학교 김강일 세터가 첫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부대학교도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럼요. 배구가 흐름의 경기다 보니까 네. 그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흐름을 가져올 때마다 곧 다음에 범실로 다시 흐름을 못 쫓아가는 중부대입니다. 3세트 경기대학교로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일 거고요. 그렇죠. 한번 내주면 무섭다는 걸 알리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세트 끝내려고 노력할 거고 중부대는 어떻게든 따라가야 됩니다. 김광일 뭐 사실 경기대학교는 올 시즌 세트 스코어 이길 때 3대 0, 질 때도 3대 0 흔한 경기 보여줬었거든요. 오른쪽 출발했습니다. 디그 성공했습니다만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세트도 경기대학교의 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베로가 끝까지 한번 쫓아가봤었고요. 전처로 활약을 펼쳐보이고 있는 정태현. 정태현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시간차 김동영. 지금은 상대 브루킹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공격 패턴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정태영 선수는 가운데 백어택, 김동현 선수는 가운데 백어택을 때리는 선수가 아닌데 지금은 기습적으로 가운데 백어택을 때리려로써 상대가 속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호 강력한 서브 2단 속공. 경기대학교도 공격의 패턴의 다양성을 더하면서 경기대학교에게 쉽게 분위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대 2세트 서브 리시브 성공률 58%로 높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캐치가 아주 좋아요. 경기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양호 선수가 나쁘지 않은 서브였었거든요. 네. 리시브 속공 공격 꽉꽉 때린 공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볼이 약간 낮았는데 잘 때렸습니다. 김한중 서브였고요. 시즌 1학년 학생 6명이 부강이 된 중부대학교. 그만큼 신입생들이 이런 또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주어야 하는 중부대학교. 중앙우위 공격 받아냈습니다. 김한정 수비 좋아요. 이동하면서 왼쪽. 네, 분위기 반전 될 것 같아요. 최진우였습니다. 네, 김한정 선수가 센터인데도 지금 수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계속 한 점 한 점 따라 올라가야 돼요. 일단은 분위기를 가져온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한종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백퍼스 왼쪽 출발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상황 중부대학교의 그런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게 중부대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연규 신정호 받아냈고요. 이번엔 약간 밀어넣기.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중앙에서 손인섭 때려봤었고요. 이번에 왼쪽 블락한 공 손인섭이었습니다. 네, 손인섭 선수가 저번 조천대랑 경기할 때도 2세트에 교체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존의 선발 선수들이 약간은 풀리지 않는 경기 이럴 때 교체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중부대의 장점은 교체 선수랑 시합 뛰는 선수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또 그걸 단점으로 들인다고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몰빵할 수 있는 큰 선수가 없다라는 걸 또 그렇죠. 단점으로 해결사 여길. 네. 느낌인데. 그러면 뭐 다른 선수들 다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교체했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서브에이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영. 이게 바로 팀플레이. 중부대학교의 팀컬러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교체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겁니다. 선수들의 얼굴 표정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김동영.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연속 두 점. 네, 날카로웠습니다. 확실히 3세트 경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두 개 서브에 있으면 일단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벤치도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서브 좋았고요. 길게 때려봤습니다. 터치아웃. 네, 황경민 선수가 잘 때려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황경민 선수가 범실이 나거나 그렇죠. 포인트가 안 네. 났으면은 중부대의 분위기로 완전히 넘어와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일단은 경기대학교 황경민 선수가 분위기를 한번 꺾어봤고요. 또 강한 서브에는 강한 서브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 서브 득점! 이게 강팀의 명료죠. 네, 역시 황경민 선수입니다. 연속 서브 득점이 있었는데 황경민도 이해질세랑 보란듯이 서브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일단 한 점차 다시 한번 황경민 이번에는 약하게 2단 밀어준 공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우 이동 공격이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다 다시 바깥쪽으로 C를 나갔거든요. 네. 저러면 브루킹이 안쪽으로 따라와서 흔들리거든요. 저런 공격을 많이 시도해야 됩니다. 갔다 갔다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중부대학교고요. 이번에도 길게 이번에는 네타치했지만 이지훈 선수의 수비 능력 또한 지금 뛰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 후에 있었는데 라이트 전에 페인트까지 몸을 날려서 받았거든요. 네. 네, 역시 빠릅니다. 날다람쥐처럼. 아, 지금 흥분했거든요. 저런 소리 지르는 게 필요하죠, 중부대학교? 저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 가져오고 있습니다. 3단 넘겼고요. 2단 왼쪽 플랫한 공! 지금 브루킹은 한손으로 잡았어요. 왼손으로. 왼손을 쭉 뻗었는데 그게 브루킹 포인트로 연결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함성을 질러보이고 있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가 분위기를 살려내면서 9대5 넉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소리는 정말 간절해야 나올 수 있는 소리거든요. 배구장에 오면 농구 뭐 다른 여타 구기 종목과는 다르게 이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듯한 효요가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고 즐거움을 선사하거든요. 네, 보통 저희 배구장에 오셨던 분들은 텔레비로 보는 것보다 TV로 보는 것보다 직접 경기장에 와서 보는 게 더 재밌고 네. 더 박진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소리 지를 수 없었던 환경에서 마음껏 질러도 되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면서 같이 응원도 하고. 네. 지금 약간 불안했고요. 왼쪽 꺾어 때렸습니다. 타임 이후에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최명근 높게 뛰어올고요. 서브에이스. 중부대학교로서는 이 리시브가 오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지훈 선수가 수비 능력에 비해서 리시브 능력이 약간 부족한데 자신 있게 받아줘야 됩니다. 때문에 자신감을 더해야 되는 중부대학교. 몇대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7번째 선수들이거든요. 그럼요. 7번째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부대학교 홈으로 가게 되면 정말 기죽어서 게임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2단 연결 좋았습니다. 왼쪽 신장호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신장호 어려운 공 때려냈었고요. 중앙에서 공격 마무리. 네, 지금 아주 플레이가 낮고 빠르게 좋았습니다. 백어택인데 거의 앞차 타임차 수준으로 낮고 빠르고 좋았습니다. 황경민이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김명관. 김명관의 서브 오버헤드 토스. 2단 김동영 밀어넣기 손에 걸렸습니다. 신장훈도 밀어넣기 빈 공간을 봤었는데요. 중대학교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손학훈 감독의 표정이 아쉽다는 네, 많이 아쉬워한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거에 범실 실책으로 또 점수를 내주고 마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중부대학교가 점수를 벌릴 때 확실히 벌려줘야 한 세트를 따라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있는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대에서 서브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중부대가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몇 점? 그렇죠. 네. 이번 서브가 굉장히 중요한 김광일 선수고요. 김광일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끝에 걸렸는데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점수는 계속해서 한 점차. 하지만 앞선 세트들과는 다른 점은 중부대학교가 분위기를 완벽하게 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김동영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 확실한 에이스 황경민이었습니다. 이런 해결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감독 코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선수들도 믿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신장 넘어지면서 석공 공격. 1학년 김한종 선수가 테드 때렸습니다. 김한종의 공격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서의 중부대학교 이제 선수들 불은 활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장호의 서브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장호 선수 뭐 일단은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죠. 김병현 선수도 뭐 격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요. 신장호 선수가 이 팀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네. 범실한 거 있고 빨리 제 페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리시브 맞춰 올라가고요. 김동영 밀어넣기. 아, 재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지금도 공의 방향이 약간 어려운 코스로 지나갔었거든요. 김동영 선수. 네, 브루킹을 밀어서 타치아웃인데 저런 볼 처리는 네. 네, 배구를 웬만큼 좀 잘하는 선수들이 볼 처리거든요. 네. 2단 뒤쪽에서 내리 꼽습니다. 바닥이 패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도끼로 나무를 찍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신정 선수가 정말 강력하게 내리찍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고 있는 경기대학교 역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신장호 석공 공격!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는 중부대학교. 14-13 밤이니까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중부대학교. 그럼요. 네. 김동영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좀 중부대학교 선수들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칭찬하고 싶은 점은 정말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네, 과감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김동영! 정태현이 막아섰습니다. 네, 코스가 읽히고 있어요. 김동영 선수 쪽으로는 그래도 공격이 잘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김동영 선수가 지금 상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볼을 끌어때리다 보니까 상대한테 코스가 읽히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빨리 때려주면 맞고 튑니다. 일단은 뭐 자신에게 공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 또 이제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발빠르게 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은 경기대학교가 15-14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부대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지은 리베로가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3, 4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많이 또 겪어봤을 거거든요.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중부대학교 선수들이고요. 황경민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걷어올렸습니다. 이지훈 3단 넘겼고요. 경기대학교 왼쪽 정태현이었습니다. 오늘 김명관 선수의 토스업이 중부대 선수들을 다 따돌리고 있습니다. 김명관 선수가 로봇 태권부인 입력한 대로 움직이죠. 네, 오늘은 입력에 오류 없이 잘 실행하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같은 정확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밀어넣기 여의치 않았고요. 중앙호의 공격 막아냈습니다. 소인섭. 소인섭 선수가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또 중부대학교의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중부대학교 리시브 많이 불안했습니다. 다이렉트 킬을 막아내네요. 저는 김광희 선수가 때리기보다는 네. 세트하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중부대학교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점수를 땄다라고 하면은 동점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 점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란 중부대학교 이번에도 경기대학교 포인트입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각 최진우 석공 공격 막혔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토스 왼쪽 블락 성공하고 있는 소인섭. 네, 소인섭 선수가 전에서 브루킹을 계속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인섭이 중부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199cm 소인섭이고요. 점수차는 2점차. 2점까지는 아직까지 따라갈 만합니다. 중부대학교 소인섭 강력한 서브 높게 뛰어올렸고요. 블락 성공. 키가 작은 김광일 선수가 타이밍으로 잡았습니다. 소인섭 선수가 센터인데 센터가 저렇게 스파이크 서브를 강하게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소인섭의 연속 활약 이번에도 맞춰 올라가는데요. 밀어넣기 여의치 않습니다. 중부대학교 포인트를 동점 동점까지 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윤 선수가 오늘 안 터져주네요. 네. 본인도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마음처럼 안 풀리다 보니까 일단은 소민섭 선수가 다시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지윤 리베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세트 말트 중부대학교가 이 한 끗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광일 김광일의 서브 2단 중앙에서 밀어넣기. 지금은 타이밍이 네. 잘 안 맞았는데 중부대 선수들이 발을 못 움직여서 기회를 못 얻네요. 저 볼은 잡을 수 있는 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넘어지지도 않고 보고만 있다 보니까 경기대학교의 실책이 있었던 플레이였거든요. 네. 약간 겹쳤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영 연타 디그 성공. 경기대학교 블락으로써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한종 오늘 선발 선수들보다 교체 선수들이 또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를 일단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교체한 선수들이 와서 활약해주기 쉽지 않은데 중부대에서는 선수들이 모두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20대 20 동점입니다.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포인트 20대 20. 중부대학교가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석공 공격! 지금도 김강일 선수가 동물적으로 받아냈거든요. 네. 일단은 경기대학교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정성환 맞춰갑니다. 석공 공격! 김한중 1학년 선수인데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 원정 팬들도 많이 와있거든요. 일단은 21대 21 최찬울 선수 1m 88 2학년입니다.
높게 왼쪽 때려봤는데 대구 성공!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최찬현 선수 안타깝네요. 지금 원포인트 서브를 해가지고 수비 멋진 수비 보였는데 네, 최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었는데 스코어 22-21 경기대학교도 3세트는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1, 2세트 사실 비교적 쉽게 가져갔었거든요. 네, 3세트를 넘겨주면 아마 게임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 중앙에서 김동영 빈 공간 경기대학교 출발합니다. 23-21 오늘 게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 두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일단은 중부대학교로서는 이상형 감독이 환하게 또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의 벤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음. 그리고 중부대학교로서도 3세트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 선수들 좀만 더 힘을 내준다고 하면은 세트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하나만 돌리면 됩니다. 중부대 그렇죠. 선수들은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이 포인트 하나하나를 또 집중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중부대학교 학생들이고요. 중부대학교 경기대학교 서브 신장호 받아냈습니다. 2단 밀어준 공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만 발로 걷어냈습니다. 김동영 경기대학교 공격 높게 띈 공 김강일 김동영 선수 해결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김동영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왼쪽 블락 성공! 일단은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원넷이 아니냐 이런 또 항의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김영환 선수가 큰 키를 이용하여 상은 정말 완벽한 브로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인트를 내줬더라면 경기가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경기인데 그렇죠. 네. 마지막 포인트 될 수 있을까요?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밀어준 공 살려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한경민 아니었고요. 신장호 이번에도 3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세트스코어 3-0으로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경기대는 브로킹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네. 네, 브로킹 성공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어렵게 됐고요. 오늘 뭐 경기대학교 1, 2세트는 뭐 비교적 쉽게 또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3세트에서 중부대학교의 또 저력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네, 3세트 중부대의 교체 선수 교체 센터 선수 소지섭 선수와 네. 김한중 선수가 들어가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그 반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1, 2세트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3세트 역시 저력을 발휘해주면서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쳐보였습니다. 오늘 뭐 양 팀의 감독 금요일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이제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즐거운 금요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대학교 학생들로서는 네, 아마 당근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수들에게 네, 이제 뭐 최강희 해설은 어떤 그 부상을 받을 때 가장 기쁘셨나요? 선수 생활하실 때 선수 생활할 때는 네. 거의 외박이죠. 선수들은 뭐 돈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선수 생활할 때는 외박이 아마 가장 큰 선수들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후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밝은 거. 제일 밝은 거. 원바이로 오늘 경기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상열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성균관대전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 펼쳤는데 이길 때는 3-0 확실하게 이겨주고 있는 경기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때 첫 세트를 너무 그 점차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제 잡히는 바람에 선수들이 좀 정신없고 체육관이 그 커튼이 이제 그때 다시 공사한다고 네.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 거기에 대한 적응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 사실 오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3-0으로 이겨서 어쨌든 선수들이 성대 전에 너무 좀 잘 못했던 거를 오늘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 2세트는 비교적 쉽게 또 가져갔었는데 3세트 중부대학교의 저항이 거셌거든요. 어떤 생각하셨나요? 사실 첫 세트에 상당히 처음에 고전을 했어요. 한 4, 5점 이렇게 뒤져갔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좀 마음을 좀 비웠었는데 첫 세트를 고비를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뭐 2세트 쉽게 갖고 3세트 때도 사실 그 쉽지 않은 상태인데 첫 세트를 잘 극복하면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겨주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과 올 시즌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늘 목표는 우승이지만 사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뭐 좋지 않은 관계로 뭐 코치도 좀 없었고 전지훈련도 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후인정 코치가 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보다는 좀 후반부에다 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 태권 V라는 별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이제 감독님께서 지시하는 바를 굉장히 잘 이행을 하고 계신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경기는 브루킹이랑 저희가 브루킹이 항상 좋기 때문에 브루킹이 신경 쓰고 뒤에 수비가 받쳐주고 이제 주공격수가 때려주고 그런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풀어나가서 미스 없이 저희가 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오늘 선수들에게 공 배급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원래 속공을 잘 안 줬었는데 네. 오늘은 또 속공 많이 주려고 노력했고 네. 그래가지고 속공수도 많이 잘 때려주고 해가지고 게임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승리라서 그런지 선수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수들 승리한 이후에 감독님께 어떤 것들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외박. 외박이요? 네, 외박입니다. 나가서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그냥 쉬는 게 좋아가지고 네.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알겠습니다. 건전한 또 김명관 선수의 여가 생활이 또 있었고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올 시즌 마지막 남은 목표와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표는 잘 해가지고 안 다치고 잘 해가지고 우승까지 네. 하고 팬분들은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마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의 김명관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뭐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 경기가 좀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네, 높이를 앞세운 경기대가 의외로 경기를 쉽게 끌고 가면서 3-0으로 이겼습니다. 네, 오늘 또 대학 배구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첫 경기라서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네. 네, 다음에 하면 너무 더 재밌게 네. 더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강희 해설에 좋은 또 해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학 배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후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오늘 경기는 경기대학교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 최강희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